안녕하세요. 문항선생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매일 10시에 생방송과 동영상을 더 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항선생입니다. 자, 전복버님 안녕하세요. 성남승현님 안녕하세요. 무이파리님, 프렌드님, 자켓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드브리님 안녕하세요. 뭐야, 유튜브 보고 있다가 아프리카님 들이길래 유튜브로 오는 건 뭡니까? 네, 제가 송출을 한 세 군데 하고 있으니까 편하실 때 아무 데나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어제, 자, 블로기, 인사 드리지 않나요? 존버코코님 안녕하세요? 자기 획득 조건. 아, 네. 자, 맞아요. 저,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이거 자기 획득 조건을 저도 한번 봤어요. 근데 누굴 한 명 죽이려면은 약탈을 해야 되더라고요. 약탈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약탈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거 보면 또 친절하게 여기 획득 조건 여기 보시면은 그 획득 조건 2번에 보시면은 무장과 싸워 살해한다가 있잖아요. 그 약탈 중에도 가능이라고 친절하게 가로까지 써놨죠. 예, 돈부터 벌게요. 그리고 이거 준비하면은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벌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관음병 어딨죠? 관음병. 어제 관음병 하다가 말았죠? 예, 네, 약탈할 거면 일기토 하니까 일기토에서 누구를 죽여야 됩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아, 자, 어제 어디까지 했더라? 명품 많구요. 아, 스스로 준비한다고 무료입니까? 아, 근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게. 사실 다 뭐 저 혼자 뭐 주차하고 이런 거 아니죠? 자, 건요? 아, 성도에 지금 뭐 사러 왔나요? 제가? 아, 여기까지 가야 돼? 응? 아, 있죠? 가봅시다. 감염과 일기토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죠? 뭐, 이기면은 뭐, 글쎄요. 감염이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자키님, 제가 죽을 걸 또 예상을 해서 다음 그게 있습니다. 죽으면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만약에 1대1에서 뭐 일기토에서 제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인형 무장으로 이어갈게요. 그러면 능통의 원한까지 같이 갚아야겠죠? 자, 논의 좀 하고. 받아줘. 아, 안 받아주고요. 아. 소유의 승진님 안녕하세요. 자, 아, 디베이트님 안녕하세요. 관음병 공 공략이 뭐예요? 성공략 이런 게 아니라 여자 공략하고 있죠. 아, 이게 시작하자마자 디베님 한 대 때리네. 좀 뭐야? 눈이 안 받아준 건가요, 지금? 눈이 안 받아줬어요? 자, 눈이랑 받아주지? 아, 관음병이 은근히 안 받아주더라고요. 저도 저번 복수 이후를 복수 이후요. 이번에 받아주네요, 다행히. 그래서 복수에 성공하면 그것도 좀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직 엔딩을 볼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이거 만약에 복수에 성공하면은. 진짜 뭐 나쁜 애로 갈지 아니면은 그냥 거기서 엔딩을 보고 끝낼지. 무한격신님 안녕하세요. 아,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가족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원래 착한 애잖아요, 능통. 다행히 관음병이 받아주네요. 잠깐만, 여기 놀고 있으면 안 되죠? 순회나 해, 순회. 왕상에 순회하고. 자, 다 순회해. 등에 순회하고. 자, 본거 순회. 아, 누구 시킬까? 삼랑이 해, 삼랑이. 됐다. 아, 든든해요. 아, 세 번째입니다. 자, 아우, 화려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유비 관우 장비 할거 그랬어요. 유비한테 받을걸. 자. 아, 최고 됐는데, 무기 줘야 돼가지고. 잠깐만요. 돈 다 벌어두고 신원형한테 가자고요? 자, 뭐 이런 거 쉽죠? 야, 일단 하나 매각해서 보도 삽시다. 칼은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줘야 돼요. 자, 술 하나 팔고 부자가 돼야지 편해요, 확실히. 자, 이거. 아, 영창 피아노 가네요. 아, 영창 오랜만에 가네요, 영창 피아노. 남자. 남자입니다. 모든 욕망을 절대 숨기지 않죠. 혹시나 이런데? 와, 이런데 음부가 있어요? 이런데 음부가 있으니 위에 대도시에 없겠죠. 아, 참, 올돌골. 야, 페이스 죽이죠? 아, 맞아요. 예, 조절만 하면 됩니다. 예. 제가 좀 조절 못하면 여러분이 좀 조절해 주세요. 조절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저. 자, 아이, 뭐 60밖에 안 되네. 자. 지력이. 올돌고는 뭐 지력 뭐 인정해줘야죠. 아, 다시 한번 봐주고요. 아, 정치도 3이나 됩니다. 아우, 특공이에요, 특공. 아, 뭐 끝내주죠. 지금 아마 동료랑 동료 빨일 거예요. 동료 빨일 거고요. 조절이요? 지금은 아마. 아, 찾아볼게요. 지금 이 시대는 결혼했나? 여자에 관한 거 바로 찾아보죠. 조절. 조절이 없나? 아직 안 나왔네요.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아직 안 나왔네요. 아, 있네, 있네, 있네. 아, 있구나. 예, 저를 결혼했네요. 헌재랑. 자, 견신. 견시 좋아하시는구나. 다음에 견시로 한번 제가 재밌는 거 한번 생각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이벤트 해가지고 기회 되면은 견시로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견시로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가지고 뭐 미리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견 씨. 얼굴에 점이 있죠? 난나나나나나나.
여기까지입니다. 아, 안 받아줘요. 아, 소개 한번 받을까? 소개 받으면 그래도 좀 소개해줄 여자는 없니? 황어령 하우씨. 하우씨가 배우자가 없어요? 아, 장비 죽었죠? 아, 장비 죽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러면은 좀 하우씨. 뭐 갑자기 하우씨야. 제 이상형이긴 한데 관음병이랑 결혼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저번에도 한번 관음병 실패했거든요. 제가 결혼하려고 하다가. 아, 관음병은 한번 해보려고 이번에. 아, 아닙니다. 이번에 관음병 갈게요. 관음병. 원래 그 이상형이라는 건요, 이렇게 냅둬야 돼요. 그 원래 그런 이제 남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첫사랑 이런 것도 다시 만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깨집니다. 환상이 깨집니다. 아, 안 받아. 이거 올려야 되거든요. 90까지. 그거 막상 그거 현실로 딱 하게 되면은 모든 게 깨져버려요. 그냥 이상형대로 냅둬야 돼요. 이거 올리려면 사사 한번 할까요? 자, 사사로운 마음으로 사사를 하고 있죠? 마음록도 좋은데, 아, 좋은이 있어가지고. 자, 관상용. 제가 갖지는 않는 약간 그런 약간 약간 기회가 되면 언젠가는 한번. 아, 되네. 관음병 요 하나 단계 하나 올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논의 한번 해주고. 아, 받아주네. 자, 아, 호감 떴네요. 아, 이거 뭐 하나 줄까? 또? 말 하나 줄까요, 말? 아, 말이랑 뭐 하나 주기 좀 아까운데. 아, 말은 좀 이따 줍시다. 말은 너무 아까워요. 자, 하나 여기 무기가 하나 딱 있으면 진짜 최고죠? 짠! 아, 없구요. 관음병 예전에 제가 무기 한 10개가 다 받쳤는데 끝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한 적 있거든요, 한번? 하나 있는데 하나 줄까요? 대한마 줍시다. 흉노마는 신속이 있으니까. 대한마? 여봐요. 먹튀했어요. 말고기 먹튀했습니다, 지금 말고기. 연애를 술 한번 같이 마실까요? 아, 좋은 생각. 자, 연애 한번 하자. 명품 쓸게. 명품. 자, 은병 오고. 아, 빈손으로 이렇게 껌칙하다면서 빈손으로 왔죠? 打扰了初次见面. 자, 제발 떠라. 이럴 때 뜨면 얼마나 좋아. 절대 안 뜨죠? 아유, 진짜. 아, 관음병이랑 결혼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자, 다시 성도 한번 가볼게요. 성도의 무기가 잘 나오네요, 이상하게 이번에. 자, 아빠 죽었는데 좀 콜대를 낮출 때도 됐는데. 아, 왜 그런지 모를까? 왜 그럴까? 무병 한번 해줄게요. 아빠 닮아서. 모든 게 아빠 탓? 아, 왔죠. 설전. 이게 설전의 신을 뭘로 보고. 설전 지금까지 무패예요. 지금까지. 아, 보셨죠? 아시죠? 자, 일단은 첫 판은 패기 있게 아무거나 대도발 한번 냅시다. 아유, 이겼네요.
아, 같이 다른 거군요. 자, 이거 발리겠는데? 잠깐만, 무시 한번 해주고요. 자, 안 돼, 맞고. 자, 마지막 이겼네요. 아, 뭐야? 이겼죠? 어우, 다행이다. 관시지만 내력. 자, 순행 계속 해줄게요. 보고. 아니 그럼 그 뭐야 관평이랑 이런 애들 관색 뭐 결혼 엄청 많이 하잖아요. 한수도 아 3판? 자, 또 무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신양 한번 가볼게요. 갑시다. 간색 1인값 맞아요. 아, 1인값 똑똑해하죠? 자, 신야만 아, 이게 목이 잠기지도? 아, 금부도 있고. 아, 노자는 뭐 필요 없으니까 이거 두 개면 되겠죠? 가볼게요. 지금 무기 두 개 있어요. 와라 와라. 관음병 일로 와. 아, 예, 가상 인물이 맞습니다. 예. 코코넛님 뭐가요? 그렇죠. 근데 관음병이 이름이 따로 기록된 게 있나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하긴 옛날부터 여성 무장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되는 게 좀 많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자, 금부. 와라 와라 와라. 신야? 신야 뭐요? 신야 뭐라고 안 했는데? 피아예친 안녕하세요. 아, 겨병은 아닙니다. 지금 겨병은 아니고요. 복수 플레이라서 일단 암살자 가서요 감령하고 한번 붙을 거예요. 자, 한번 자, 한번 바로 되면 좋겠는데. 바로 되면 좋겠는데. 한수도 드시고. 아, 됐다 됐다. 와, 관음병이랑 결혼했다 드디어. 와, 아. 됐고요. 아, 그래 동지. 아, 유비에서 얼마나 미워할까. 둘이나 빼왔죠 지금? 자, 갑시다 이제. 유비한테 볼 일 없어요 이제. 업에 가서 장사하면서 이제 돈 좀 벌고 이제 협객이니까 요거 암살한 다음에 바로 암살자로 갈게요. 아, 근데 관우가 지금 죽었습니다 벌써. 그래서 뭐 장인 어르신이 돌아가시죠? 아, 디베이드님 세 번째 부인 맞이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 또 이렇게 축하포까지 쏴주시고 감사합니다 디베이드님. 우리 부인, 우리 장씨, 둘째 부인 장씨죠? 잘 있었어? 그동안 너무, 아유. 아, 혁계, 뭐야. 빌려줘. 그래.
자, 포삼랑도 아까 이게 나잘 났지? 아이고. 자, 장씨좀 만나줄게요. 장 씨, 안녕. 둘째 부인인데 너무 소홀했죠? 사실. 셋째 부인. 아, 목소리 좋은데요? 아유, 화끈하네요, 간호 닮아서. 근데 장 씨가 은근히 왜 저랑 좀 이게, 장 씨가 좀안 맞는 걸로? 장 씨가 임신이 됐나? 제 기억에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장 씨랑. 삐졌네요. 삐졌어, 삐졌어. 아, 삐졌네. 이 정도면 삐진 거죠? 아, 아니구나. 아. 자, 그리고 첫째 부인도 애 낳은 지좀 됐죠, 지금. 부끄럽긴 뭘, 아휴. 되게 진지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지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포삼랑 언제 났더라, 아가? 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담아하고. 아, 아직 애기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돈 벌어볼까요? 자, 상인 가서,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장 씨랑은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걸로? 아, 장 씨가 아니죠. 포삼랑이랑은? 그애 낳으면은 바쁩니다, 여자도. 보세요. 바빠서 뭐 정신이 없어요. 남편이고 뭐고. 자, 못 파나? 동호비궁? 아, 동호비궁이 이 자리네요. 이거라도 사서 팝시다. 자, 장사. 아우, 분전 무력 이 자리. 이건 일기라서 안 되고요. 이건 4니까 지금 최고 올려주니까 안 되고. 동호비궁이나 팔아야겠네요. 아, 관자는 팔아야 되겠다. 관자 팔아야죠. 아, 예, 팔 거예요. 예, 팔 거예요. 지금 전투가 없어가지고 쌀 장사를 못하게 생겼어요, 지금. 하병님 왜 왔어? 아, 무서워. 칼 들고 찾아온 거야, 뭐야. 등지? 등지가 누굴까요? 아, 왠지. 뭐 이런 애를 물어봐. 아, 누구지? 송건인가? 아이씨, 틀렸네. 쟤 필요 없어. 어우, 레드블링이 어떻게 그걸 맞춰요? 등지? 역시 저희 시청자들은 너무 뛰어나요. 뭐두 배면 좋죠? 팔어, 팔어. 땡큐. 자, 정치. 아, 지역 팔까요? 요거 팔게요. 요거 한 사기. 사기 치자. 자, 사기 치고 명품 매입. 명품 매입 좀 시킬게요. 거룩 가가지고, 야, 등에 가져와. 자, 이거 하면 되겠죠? 장사, 아, 돈을 좀 많이 모아야지 할 맛이 나는데. 자, 다음 장 상인이 일단 3만이니까 3만까지 열심히 모을게요. 3만 하면 다른 애도 장사를 시킬 수 있으니까 좀 훨씬 빨라집니다, 그럼. 자, 얼른, 얼른, 얼른. 어우, 이거 뭐, 하우야, 뭐야? 고마워. 삼랑이 한번 또 만나주고요. 자, 뭐 팔까, 한번? 아, 음부 이런 거 사줘야 돼요. 자, 아, 손빈비용법 가치 높네요. 손빈비용법 합시다. 돈 많은가 봐요.
지금 하긴 뭐 조조 지금 조조 천나라 이쪽은 뭐 하우시가 다 잡았죠? 동호비군 일단 팔게요. 보이니까 좀 거슬리니까 빨리 팔아버립시다. 아 타겟을 암살로 코와 귀를 베어간다는 소... 머리카락도 자르죠? 아 거치도 좋아. 모공 아 요강이죠 요강. 명품에 계속 시키면 되겠다. 어우 조인까지? 어우 좋아. 아 보검 어우 좋죠 이런 거 사놔야 돼요. 자 또 팔자. 아 거치도 800원밖에 안 하네요. 저런 걸 주워 왔대. 통솔옷자리 어 모공정 요거 먼저 팝시다. 여기 애들이 돈이 많은가 봐요. 왜 이렇게 잘 사주지? 얼마 몇 명 있지도 않은데. 자. 조조가 원래 하우시라면서요. 야 뭐야 고마워. 이게 제가 정치가 낮아서 이렇게 자꾸 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꾸 뜨는 이거 애들이 자꾸 사가는 거 이거 이런 적 처음이세요? 그니까요? 조조가 원래 하우신데 아 원래 그런데요 그 뭐지 조조 아빠가 그 넷이잖아요. 그래서 넷이라서 그거 양자로 들이면서 조씨로 바뀌는 거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하우돈이랑 그 친척인 이유가 원래 하우시라서 그런데요. 식경 팔고요. 시작해봐. 시작해봐. 아 향랑 아 어우 괜찮은데? 아 다 돼가네요. 3만 다 돼갑니다. 3만 돼가지고 빨리 다른 애 또 시킵시다 이거. 아. 아 조조 아 맞아 조조 아빠를 입양했죠? 예. 뭐 환관이니까 여자 욕심이 없으니까 그런 쪽이라도 역시 아 애매하게 됐네요. 아 애매해가지고요. 대도발 합시다 그래도. 아이고 아하 이거 안 되네. 야 이거 뭐지? 안 좋은데요? 아하 지나요? 아 졌어요. 우와 연전 아니 뭐지 설전 처음으로 졌어요 지금 도조광한테. 아 뭐야 3,000원에 팔리고요. 아 굴욕이죠. 아 우한마 우한마 아 짜증난다. 아 뭐 저런 애한테 줘. 아 참 왕네 왕이라서 져준거죠. 예. 제가 아직 도저왕까지는 아니니까 왕이니까 져준겁니다. 네. 아 이거 흉노엄마 오엄마 말이 잘 나오네요 이번에. 미루고 안 돼요. 장씨 아 왜 왔어? 아 소개장 장소 아유 장소 할아버지 알았어 만나볼게.
제가 중간 이벤트 넣었습니다. 보세요. 자다 깨서 갑자기 무예 연마했습니다. 네, 과거 회상입니다. 예. 아, 능조가 출연이 안 됩니다. 능조가 출연하려면은 지금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아까 노인으로 대체했으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꿈꾸다 그 꿈을 꾸고 지금 갑자기 일어나서 무예 연습한 거죠? 자, 주제 한번 해봅시다. 아, 저거 주장을 내냐고, 거기서? 아,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왜안 되지? 해가지고 또 거의 막 30, 40분 헤맸죠,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능조를 했으면 더좀 실감이 있었을 텐데. 예. 아, 돈, 아, 아깝다. 아, 좀한번더 해야겠네요. 그래도 내용은 다 들어오시니까 그래도 괜찮죠? 괜찮게 해주시면, 괜찮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팔게 요강 팝시다, 요강. 이거 요강 있어봤자 뭐, 쓸데도 없고. 좀 이게 비싼 걸 팔아야지 돈이 확 되는데 지금 좀 짜잘하네요. 저승에서 그새 늙었다고요? 지금 아들내미가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늙죠. 아. 아들내미가 여자에 빠져가지고 지금. 아, 가정을 잃었죠? 가정을 잃은 겁니다. 자, 포삼랑 한번 또 만나주고. 아, 안 되고요. 삐졌나? 장사해서 빨리 3만 만듭시다. 아, 이거, 아, 이런 거. 한비자는 지금 정치 있어야 되니까 냅둘게요. 아, 가정이 중요하죠? 맞아요. 가정 중요합니다. 예. 네. 가정이 중요한 건 인정합니다. 축, 아, 비싼 게 없네요. 가치 높은 거. 보도. 사부정 팝시다. 사부정. 이거. 장사. 아, 참사검 이런 거딱 나와줘야 되는데. 참사검 나오면, 아, 너무 좋은데, 진짜. 동료들은 지금 뭐 거의 끝내줘서 거의 겁병해도 될 그건데요, 진짜로? 아, 방통위원님 안녕하세요. 방통 좋아하시나 보다, 방통. 아, 이거 첫타가 제일 중요한데. 아, 아까 제가 진 도적왕이죠? 또 왔어요, 이놈. 아, 이놈. 아, 왜. 안녕하세요, 방통위원님. 야, 씨. 아, 괜히 이런 애한테 쫄지, 내가? 아, 무시 한번 할게요. 아, 디비엔드님. 능조가 복수하라고 꿈에까지 찾았더니 장사한 돈으로 여자나 보시고 내가 이래서 늙는다 늙어. 아, 팩트. 아,
감령이랑 나중에 아 뭐야 아우 아니 뭐야 설마 여기서도 저거 주장 내진 않겠죠? 설마? 와 왠지 이제 주장 낼 것 같아. 와 도저광이 이렇게 세요. 여러분들 같은 이거 내가 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근데 왠지 이거 낼 것 같아 주장 쟤. 아 씨. 쟤 뭐야 진짜? 여봐요. 와. 어우 소름. 씨. 이거 뭐야? 졌어. 또 졌어. 또 졌어. 야, 이거 뭐야? 이 도정왕 진짜. 아니 도정왕한테 2연패 했어요 지금? 아무거나 내도 이긴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두 번 말렸어요 지금. 아, 어이 뭐 어이가 없네? 아니 언변도 있는데 아니 언변 있어서 그거 무시했잖아요. 무시했는데도 이게 뭐 하나가 정확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지금. 아 뭐지 도저왕 저거? 황당하네? 아니 어제까지 진짜 설전 한 번도 안 졌는데 오늘 두 번이나 털리고. 자 이제 딴 애들도 장사를 시킬 수 있으니까 장사 시킵시다. 아 도저왕 진짜 아씨 왕상에서 왕상 욕을 해, 욕이나 해주자. 이 도조광 이 왕상 아씨. 도조광 트라우마 생겼는데 지금? 그런 거 알잖아요. 괜히 별거 아닌데 이거 한두 개 쌓이면 트라우마 되는 거. 아 상업 2단이니까 한번 시켜봅시다. 자 장사가 이제 다 되니까 뭐 맘 편히 시킬게요. 왕상 왕상 잘못했습니다. 1편에서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왕상이. 준비. 지략 연습이요? 아니 이게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그냥 아 그러게 아가리 그 혓바닥 파이터로 천통됐는데 지금 아 어제까지는 그 아 설전 잘했는데 오늘 또 왜 이러지? 아 연습 좀 하겠습니다. 아 참 잘했어. 자 명품 매입 좀 하면서 동시에 할게요. 아, 하우 영역 갔다 와. 유튜브 배우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론적인 건 다 아는데 뭐 배울 거 없어요. 이론적인 건 다 알기 때문에 배울 게 뭐 있나요? 그 감이 중요한 거죠, 감. 자, 삼략. 아 제가 아 배우신다고요? 开始吧. 아 미치겠네 진짜. 아 2연패. 아 도조광 또 안 나오면 좋겠다. 아 도조광 싫어요 진짜. 아 도조광한테 이렇게. 도주왕 딸한테 지금 무서워하더니 어제 막 80짜리도 이기고 했는데 아 참 아휴 뭐 패자는 말이 없습니다. 졌으면 뭐 상에 팔아야죠 뭐 세상이 그런데. 아 계속 앙탈 부리고 있나요 제가? 아 설마 잠깐만 나 얘한테 지면은 지금 정신적 데미지 있을 것 같거든요? 참 이제 불황자한테 지면은? 설마 아 지려고? 아니 무슨 불황자가 이런 걸 사겠다고. 아니 잠깐 이거 잘 봐야 돼 진짜. 아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고 뭐 필요 없어가지고 약간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은 이걸 내고 싶잖아. 이걸 동그라미 많으니까 요거 내고 싶은데
왠지 이거 내면 또 요거 낼 것 같아 얘가. 아, 씨. 어, 방통위원 저 마초 한 거 보셨어요? 오, 그럼 꽤 보신 지 오래되셨나 보네. 아, 감사합니다. 아, 무시 한 번 내줄게요. 자, 도발 됐고 이제 두 개만 남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기는 겁니다. 아, 아, 골수 팬이시구나. 아, 근데 왜 일찍 좀 와주시지. 아, 감사합니다, 방통위원님. 제가 한번 방통도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방통할 때 꼭 봐주세요. 이 정도는 불황자쯤이야. 불황자쯤이야 제가 뭐. 아니 불황자가 지금 9,000원 주고 샀어요. 불황자 왔습니까? 아 감사하긴요. 봐주시는 분이 제가 더 감사하죠. 와 둔갑천수 있다. 자 이거 팔면 돈 좀 되겠죠? 자 가격 요런 걸 팔아야 됩니다. 요런 거 실수도 실력이다 뭐 이런 거 있죠. 둔갑천서. 야 둔갑천서 정도는 팔아줘야 내가 참사검이 나와야 되는데. 참사검 정도 있어야지 이제 좀 무력이 감령이 기본 무력이 95, 95인가요? 그 정도 되죠? 그래가지고 아 무서워요. 감령도 일기 잘하잖아요. 아 좋고. 아 요강. 아 부적. 아, 하위 영역 별론데? 아 맞나요? 95 왔습니까? 찍었는데 맞고요. 자 요강 팔고. 아 96 오르겠죠? 예. 자 네. 아 팔아 자 그러면은 요거 팔기 하나 해놓고 확인할게요. 아 또 궁금한 거 못 참으니까 또 확인해줘야죠. 아 90 맞습니까? 뭐 무력 보면 바로 나겠죠? 감령 어 뭐야 100인데요 102? 아 태수돼서 이거 올랐나봐요. 관직받아서 올랐나봐요. 100인데 이거 자꾸 일이 커지는데요. 100이에요 무려. 이거 아이고 더 무서워졌는데. 야이씨 야 그렇구나. 탐부장 성장 없게 할걸. 아닙니다 원래 강한 적을 쓰러뜨려야지 더 재밌는 거겠죠? 예 네, 맞아요. 예 네. 직이 있어가지고 오른 것 같습니다. 아 자 좀 더 강해졌으라고요. 아 무섭다. 아 아닙니다 뭐 또 일기토가 뭐 또 뭐 무력만으로 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또 무력이 일기가 9단이잖아요 무력도 저도 뭐 자 동지로 몇이 올라갔나요? 아 동지로 무력이 10이나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동지 해제되면은 10 빠지겠죠? 그러면 딱 100입니다. 무력이 딱 100. 일기 9단이에요. 예. 디베이드님은.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약 죽어도 또 뒤에 복수할 애가 또 있습니다. 부인들 있죠? 부인들이 유지를 이어주겠죠? 자 선반 팝시다. 선반 준삼아주님 안녕하세요. 자 참사검 나오면 진짜 딱 대박인데 참사검 혹시 봐줘야 돼요. 자주 봐줘야 돼요. 아 수전 아 이거 암기죠? 암기 장이가 썼던 암기죠? 그 자 돈 벌어서 갑시다. 돈을 한 뭐 10만까지 벌까요? 너무 많이 벌 필요도 없으니까. 자 명품 매입 좀 매입 한번 할게요. 아 맞다 그리고 제가 그
제가 원래 또 말씀드릴게 매일 그 요즘에 방송을 했잖아요, 원래. 근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목토로 바꾸려고 해요. 네, 화목토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돈을 사달라는 의뢰받으면 정말 짜증나죠, 성명승현님. 그래서 화목토로 이제 바꿀 거고요. 아, 바꾸는 이유는, 아, 보기 힘듭니까? 제가 보기 아니 보기 힘든 게 제가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제가 요즘에 이벤트를 만들다 보니까 시장이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요. 네, 그리고 그것도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아 목금토? 아 그게 낫습니까? 목금토.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 차라리 이어지는 게아예 한번 그것도 고려해 볼게요. 지금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아, 그럼 그렇죠. 예, 스토리가 이어지죠, 보통. 아, 목금토. 아, 그것도 괜찮네요. 아, 상황이 가물가물하긴 하죠. 아, 제가 그렇게 처음에 생각한 이유는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이벤트를 만들어 넣으려고 예,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일단 그리고 원래는 다음 주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내일 회식이 잡혀가지고 갑자기 회식이 빠져가지고 아 목금토 아 토요일은 빼지 마시라고요? 아 토요일은 그럼 무조건 해야 되겠네요. 그럼 목금토 여러분들이 목금토로 원하시면은 목금토로 할게요. 그럼요. 이름이 아, 이름 빨리 말씀해 주신 분 먼저 할게요. 아, 괜찮습니다. 뭐그 능지버섯. 아, 무이파리님 빨랐으니까. 아, 자가버섯. 됐죠? 아, 이거 뭐 작가십니까? 무이파리님? 우리 능지처참에 이어서 능지버섯. 능지처참 첫째 애기가 능지처참입니다. 성남생연님. 자. 아, 또. 아, 장치까지. 와, 황룡이 돌았어요, 황룡이. 아, 일월 화가요. 제가 방송을 그 매일 했잖아요. 일요일하고 월요일이 그 시청자가 제일 적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화목토로 한 이유도 그런 것도 있고요. 능해버섯 하라고요? 능해버섯은 원래 있는 버섯 어디서 들어봤는데? 근데 자가 똑같은데 그럼? 아까 걔랑? 능지버섯이랑 자가 똑같아요. 그럼 능버섯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아, 능구렁이 나왔습니다. 능구렁이. 야, 준사마님. 나이스. 능구렁이. 수목토, 아, 목금토도 괜찮을 것 같고요. 능구렁, 이번엔 능구렁이 할게요. 아, 너무 어울리죠? 자, 아, 요일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네. 아, 학교 안 보내야겠죠? 일단은 그러면 화목토, 학교가 계시라. 여러분, 일단은 그러면은 제가 내일은 일단 방송을 못 해요. 제가 회식이 잡혀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까지 화목토를 하고 그 토요일에 방송하면서 그때 다시 결정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도 오픈 채팅방에서 얘기도 해보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 지금 제가 다 들었으니까
연달아 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무리파리님 말 따라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원래 삼국지가 이틀 하루만 안 해도 아 내가 어제 어떻게 했더라? 그럼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무력이 아 수접합시다. 뭐 일자리 뭐. 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제가 회식이 있어서 내일 무조건 회식을 못해요. 회식을 제가 만약에 제가 방송을 키면은 술에 꼬라가지고 그럼 킨 겁니다. 다음에는 스테존 얘기 나오라. 능력치 어떻습니까? 능력치? 아 능력치 이름으로? 아 좋죠. 양구? 자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니까 좋네요. 자 장사 다시 양구 파자. 아 신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설마 제가 그러겠습니까. 제가 술 취해가지고 설마 그러지 않겠죠. 이거 방송하려면은 저도 나름 정신 바짝 차리고 하거든요. 혹시나 뭐 비속어 같은 거 쓸까 뭐 이런 거 저도 나름 그래서 이 어떤 언어 써도 되나 막 사진도 찾아보고 그럽니다. 혹시나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제가 좀 오버하는 것도 있는데요. 자 4천짜리 한번 사와봐. 아 이번에 아 하우영료 저번에 별로였죠? 아 근데 지력이 좀 아, 삼량이 한번 보내볼게요. 아 이 형 믿어 못 믿어온데? 58한테 아우 안 하죠. 제가 설마 예, 저 아무리 취해도 예, 정신은 말짱합니다. 이게 원래 술이 약간 정신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버텨요. 특히 뭐 회사 사람들하고 술 먹을 때 있잖아요. 절대 안 취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회사 사람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제가 뻗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긴장을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뻗고 집에 와서 방송을 하는 건 아니겠지? 포상랑 이쁘죠. 아 이게 제 이제 방 뭐죠? 이 복수전이 이게 꼬인 게 다 포상남 때문입니다. 지금 지나가다 포상남이 답지 있어가지고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됐죠. 아 서축정도 좋고 아 5만 됐네요. 아 놓쳤다. 아이 아 도조광 또 왔어요. 도조광 아 도조광 싫어. 아, 도조광 싫어. 아 저 A형입니다. 디베이트님 저 A형입니다. 아 도조광 너무 싫어. 아 진짜 아 트라우마. 아 진짜 나 진짜 질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 도이 낼 것 같거든요. 이거 도발 낼 것 같으니까 반대로 주장을 냅시다. 이거 낼게요. 설정 주장. 무시. 아, 나 도저히 너무 싫어 진짜. 그렇지 않다. 오 좋아요 이번에는 역전 너도 한 대 맞고 좋아 아 좋아요. 이거 맞죠 대발론. 트라우마 깨야 됩니다. 아 끝났어요. 일로와. 어디 도조왕 따위가. 니가 이긴 거는 운이었어. 아우 트라우마 극복했다. 이게 이 얼굴 뭐죠. 이 얼굴 진짜 보통 도적, 일반 도적은 아니잖아요. 어우, 참. 아, 트라우마 극복했고요. 다음에 또. 2대1. 아직도 지고 있는 게 맞죠? 아, 어제 진짜 잘하다가 뭐 저런 애한테. 아, 진짜. 아, 이제 뭐. 이거 좌백진을 다 팔아도 되겠죠? 금부 이런 거 팔게요. 이제 뭐 인맥 할 게 없기 때문에 팔아도 됩니다. 이제 대간도 팔고
방통위원이 질 것 같다고. 아 이거 안 하고 있죠. 아 잠깐만. 자. 보고. 아 너무 싫어요 진짜. 싸구려인데? 싸구려인데? 이것도 싸구려고요? 아 삼랑이, 아 진짜 삼랑이. 아 싸구려만 사왔어요 삼랑이. 못 볼 거 잊어버리죠. 못 볼 거 맞죠? 진짜 진짜 너무 싫어. 그러니까 도저 생긴 건 딱 도저왕처럼 생기긴 했어요. 생긴 게 아우 도적인데 되게 부유한 도적 있잖아요. 아 다행이다. 한다. 아 상업 있으면 좋은 거 어떡합니까? 등에가 아 뭐야 또? 알리게토 합시다. 어디 어디 도적 따위가? 아 도적왕이 맞아 도적왕이 요즘에는 그 왕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정도 왕 데이커 정도면은 공부해야 돼요. 예. 원래 보스 뭐 도적들 무령이죠 이번에는 한참 아래 거예요 한참 아래 것들 입고 있고 무력 쓰는 거예요. 그 도적왕 같은 애들은 와서 설전해 주는 겁니다. 세상이 그래요 요즘엔요. 이게 힘쓰는 것들은 아래 것들이에요. 보세요. 딱 봐도 면도도 안 하잖아요. 자, 됐고. 자, 탐량이 한번 또 만나주고요. 야가서 전투 잘한다고요? 맞아요. 아유. 여러분 이거 애기 낳고 다음에 언제 또 그 임신이 되죠? 다음 해인가요? 다음 해였던 것 같은데? 아직 1년이 안 지났죠? 면도칼 그쵸 면도칼이 있을 리가 없죠. 실척 3호 이거 아 팝시다 이제 뭐 필요도 없는데. 아우 아우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아이 잘 안 되는데 지금 일기인데 그거 일기인데 아 이거 팔면 안 되는데 아 미스했어요 지금 미스 취소 취소 해제 오오오 다행이다 오오오 오, 오, 깜짝이야 오 큰일 날 뻔했죠. 어 양육이로 한 무력 4짜리니까 안 되고요 정치 안 되고 향낭 하나 탑시다. 자 장사 또 합시다. 주배 팔고요. 아 이거 이런 걸 내가 팔아야 되나? 네가 팔어. 자 어 뭐 없네요. 애기들이 한번 봐줄까요? 아 이게 안 되고요. 자, 짱 찬사감. 어 말이 또 있네요. 청옥 과마. 야 주배 주배 싫어 주배 하지 마. 청옥이나 합시다. 자, 아 말 세 마리 있으니까 부인들 한 마리씩 줄게요. 부인들 한 마리씩 주면 되죠 뭐. 태생연부 팔고요. 가시 봐. 자 장사 가시바. 능통 상단이요? 아 근데 이게 해피엔딩을 하려면은 그거 감령을 죽여야 되는데 지금 감령 죽이기가 좀 너무 무섭죠 지금 사실. 자 어 청옥 청옥을 제가 파는 게 낫겠죠 그럼 비싸게 팔리면요. 스미. 자 복수는 없었다. 복수해야 됩니다. 지금 아니 우리 참 이런 애가 네, 돈 많이 벌었죠? 네, 그러니까 이쯤 하고
자 이제 도적 아 뭐죠? 아 여러분 요거 딱 내면은 왠지 또 이거 주장 낼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주장? 네. 아 주장 낼 것 같은데 아니네요?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이런 애는 진짜 아무나 해도 아무거나 해도 다 이기는 약간 무시 한번 해주고요. 아, 노숙자가 돈 더 많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지려고. 그 뭐죠? 길거리에서 막 그거 뭐 국어 가르는 애 그 가끔 그런 분들 돈 엄청 많이 벌린대요. 그게요. 뭐야? 직접 하죠? 원래 부자들이 예, 옷도 계속 뭐 아끼느라고 계속 입고 그럽니다. 땡. 자, 어우. 아, 이거 오랜만에 신기체 필살 갈까요? 자. 야, 이거 오랜만인데 신기체 필살? 방덕편 이후로 거의 안 쓰죠, 제가. 야, 이거 신기체 다 모으면은 필살이 확실히 세지거든요. 거의 웬만하면 거의 3분의 2 정도 달거든요. 딱 방어, 딱 방어. 까미. 열받죠, 그쵸? 거기서 방어하면 진짜 열받죠. 요거 장사만 끝나면은, 예, 바로 해지할게요. 자, 아, 15년. 포삼랑. 자. 존버 전법. 아 됐고 어, 하우 형님만 이제 마무리해. 자, 아 근데 참사검을 사야 되는데 아 참사검이 없네요. 어 인덕, 인덕은 삽시다. 인자춘추 인덕 생겼죠? 아 인덕 좋아요.